완도 전북 괴한테 김밥! 왜다? 어,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는데 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결혼에 왜? 왜? 좋은 놈이라. 노래를 따로 배웠니? 자연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어, 자꾸 뭔가 작아지지. 얘랑 얘기하고 있으면 트로트. 안녕.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바로 트로트. 자, 기가 막힌 뭐 이제는 식상하지만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아시죠? 기가 막힌 트로트 댄스 트로트 노래 한 곡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신나요? 아, 신나요?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예, 조카라고 하기에는 또 나이가 좀 애매해서, 예, 요즘 제가 한창 이뻐하고, 예, 많이 제가 아끼고 보살피고 있는 미스터 트롯의 소년 농부 태웅이 한태웅! 아유, 앉으세요. 네, 우리 계열은. 자, 우리 트롯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항상 똑같이. 목소리 톤. 모내기 준비를 한창 바쁜 소년 농부 한태웅입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끝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일어나서 눈 뜨면은 다시 밤이 되고 눈 감으면 아침이 되고. 이야, 눈 뜨면 밤이 되고 눈 감으면 아침이 되고. 이야, 그 정도로 눈 꼬투리 쓸 없이 바쁘다. 그렇죠. 근데 그 이 바쁜 와중에도 지금 형을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아, 너무 좋죠. 예,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살이 좀 많이 물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거에 비해 더 많이 먹다 보니까. 아, 네, 아유, 잠깐만 있어봐. 라인이 없어져. 아, 예. 예, 얼마 전에 또 우리 태웅이가 생일이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 또 형님께서 또 닭을 한 마리 보내기에는 이제 형이 약간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두 마리를 보냈더니 이제 이렇게 됐네요. 아, 정이 너무 넘치셔서 두 마리를 주신 게 아닌가. 일단은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웅이가 저랑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편하게 목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네. 한번 아이스컵 주세요. 네, 편하게. 자, 우리 태웅이가 아까 먹고 싶었던 게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저는 저 흑당밀크라고. 흑당밀크티. 네. 흑당밀크티. 저는 이제 녹차라떼. 네. 약간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흑당밀크. 네. 흑당밀크 이거 딱 해가지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어, 그죠? 맞습니다. 어, 이거 색깔부터가 건강해라 건강하렴 이 색이에요. 자, 녹차라떼. 오, 어때요? 흑당밀크 달달합니다. 달달한 녹차라떼도 달달합니다. 일단은 카페에서 파는 거랑 거의 95% 정도 비슷해요. 그 정도 퀄리티가 네.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 하, 기가 막힙니다. 트로트. 자, 우리 태웅이 네. 프로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태웅. 네, 내가 할 거예요. 아, 예. 죄송한데 그 제가 안 해요. 아, 그 형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름 한태웅. 생년월일 2003년생입니다. 2003년생. 아, 2003년생. 제가 85년생. 그럼 나보다 몇 살 어린 거지? 18살. 36살이니까. 예. 지갑은 고등학생, 그 다음에 소년 농부로 예.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많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뭐 요거 말고도 또 뭐 이제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네. 아버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이제 막국수. 네, 막국수.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 상호 어떻게 되시죠? 태웅이네 막국수고요. 예, 노국리 양성면 노국리님 많이 와주십시오.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태웅이가 서빙도 하나요? 주말마다 점심때는 제가 거진 다 있습니다. 2017년 9월 KBS1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00% 리얼이죠? 아, 그럼요. 근데 그쵸? 진짜 화장실 빼고는 다 찍습니다. 예. 저도 사람이 좋다를 찍어봤잖아요. 예. 저는 PD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출연자 중에 가장 리얼이었다. 아... 에, 저는 뭐 다 리얼로 했으니까. 원래 가던 한 3년 동안 다니던 마트였는데 아... 미스터트롯 나오니까 갑자기 어머 연기씨가 여기 저 3년 동안 왔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번 꼭 뵙겠습니다. 네, 너무 또 짠한 모습이 많아서 아유... 우리 태용이한테 형은 그냥 듬직한 형이고 싶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에...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위로받았어. 나 위로받았잖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형님. 요때 많이 유명해졌죠? 안성의 아들로서 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예요? 안성 가면은 그냥 태웅이는 다 알아보잖아요, 그쵸? 아, 근데 제가 안성인 국민학교를 왔기 때문에.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를 왔기 때문에, 예. 국민학교. 그냥 친구들 보면 어려서부터 커서 다 그렇습니다.
트로트. 자, 트로트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죠?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태용이가 원래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많이 떨었어요. 그렇죠? 아, 이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 얘가 지금 엄청 떨고 있구나. 물을 한 몇 리터를 먹었어요. 일단 화장실 가려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수차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살수차. 그런데 이제 좀 떨린 데다가 아, 이제 저기에서 가끔씩 놀래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게 좀 그랬어. 네. 자, 그 외에 출연했던 방송이 엄청 많아요. KBS 아침마당. 예. 아침마당. 오늘도 갔다 왔어. 오늘도 갔다 왔어요? 인간극장 20주년이라. 와. 거기를 이제 예, 불러주셔서 갔다 왔어. 와. 그리고 저한테는 또 꿈의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스타에도 이렇게 나가셨어요. 큰 영광이었죠. 정말. 네. 정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김구라 선배님의 미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국진 선배님의 미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그맨 롤모델이 김국진 선배님인 것만큼 꼭 한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헤어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오, 이발을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요새 나갈 시간이 없어서. 예. 먹을 시간은 어떻게 있었을까? 지금 키가 몇이에요? 비료를 많이 들어가지고 키가 점점 줄어드는 거 같아요. 비료? 비료? 자꾸 뭔가 작아지지. 얘랑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철이 덜 든 것 같고. 트로트. 오늘 태용이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으면서 약간 네. 이제 간식 타임을 가져볼게요. 아, 여기서요? 먹고 싶은 거를 편하게 갖고 오세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도 전복 강택 김밥! 완도 전복 강택 김밥!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뚜껑을 닫고 돌려도 된다네요. 어, 와우. 와우. 일단은 스멜부터. 오, 스멜은 특별하지 않아요. 요게 강태구나. 요거를 한번 감태를 하나 올려서 기호에 맞게 마요네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자극적이지 않고 거짓없이 네. 거짓없이 리액션 해주세요. 네. 제가 리뷰한 거에다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맛이. 재료가 워낙 좋으니까 우엉, 전복, 당근, 계란 요거는 개인적으로 나도 몇 개 달라고 해서 좀 배고플 때 마다 먹어야겠어요. 일단 재료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요거 한번 먹어보세요. 이런 거는 사 먹는 게 제일 낫거든. 그럼 그럼 그 맛이 날까? 달거나. 와, 옛날 맛 그대로. 와, 신기하다. 네. 와, 어떻게 그 맛을 재현했지? 트로트. 농촌에 편의점을 차린다면 뭘 팔면 좋을까요? 뭐 쌀이나 각종 이제 그 철마다 나오는 농산물. 요즘에는 그래 야채도 이렇게 소분 포장해서 팔더만. 네, 로컬 푸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쌀은 안 팔지 않아? 시외에서 쌀 파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햇반은 팔아요. 쌀은 안 팔지. 쌀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저기 되게 작게 해서. 그렇죠. 한 2kg짜리에서. 여기서 한번 쭉쭉 한번 가볼게요. 예. 쭉쭉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어,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는데 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결혼에 예. 왜? 왜? 이제 시골이 농사일을 또 해야 하는데 조원의 사람 지금 몇이나 있겠습니까요? 농사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시골 현실이 좀 그러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면 뭐 같은 안성에 있는 뭐 선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받은 내가 지금 고2야 때 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방송 출연을 통해 많은 유명세를 얻게 되었는데 유명해지고 나니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친해지고 싶었던 어르신도 저한테 다가오시고. 친해지고 싶었던 어르신은 뭐야? 뭐 농사를 잘 아시는. 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더라고요. 어~ 좋지 않은 점은 뭐가 있을까? 친구들이 가끔씩 놀리죠. 왜? 농사 좋은 놈이라고. 쉐드도 좋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놀림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더촌에 사니까. 아... 네, 더촌에 사. 진짜 독인 개긴이다. 네, 독인 개긴이지. 트로트. 우리 농사꾼 태용이의 아주 걸쭉하고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 한 곡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부터 들려주시겠습니까? 고장난 벽시계부터 하겠습니다. 아, 고장난 벽시계. 네. 이게 나훈아 선생님 노래인가요? 그래서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 명곡이더라고요. 예. 자, 우리 태용이가 부르는 고장난 벽시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R 주세요. 띵.
만나. 오라도 보지 않느니라.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이거 나오지? 노래를 따로 배웠니? 아니요, 그냥 독학? 예, 그냥 혼자 불렀어. 와, 근데 이야, 자연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네, 자연의 네, 목소리. 논에서 연습하고. 논에서 연습하고. 트로트. 한 곡을 더 들어봅시다. 한 곡 더. 어떤 거? 물레방아 도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물레방아 도는 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서 홀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향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아쉬워하며
감사합니다. 야. 와, 목소리랑 이 표현력이. 네. 와, 좀 제가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트로트. 굉장히 진중하고 예의가 바른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억지로라도 막 웃기고 막 괴롭힐 수 있는데 얘가 나이가 또 너무 어려서 또 그러기에는 또 삼촌이 너무 또 안 좋아 보이니까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게스트로 다시 인사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바로 트로트. 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